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 무엇인가요, 마니님? 네, 오늘은 장블랑 제리에서 빵 준비했고요. 우리 레모님 선물입니다. 제이와 마니 뭐 영양사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뭐 후식으로 먹으라고 조금 보냈다고 하더니, 레모님! 도저히 맛만 봐도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류는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맛있는 식사하셨습니까? 드셨나요? 오늘 뭐 드셨어요? 자, 오늘은 저희 커피 머신기를 이용해서, 아, 그리고 이것도 보내줬어요. 매일같이 라떼잔을 찾아 헤매이고 헤매이는 제이와 마니에게 라떼 잔을 선물해 주셨어요. 뿅. 제가 또 이건 스카이블루 같은데. 저는 연핑크. 근데 엄청 커. 기존에 있던 우리 그 라떼잔 내거 있잖아, 그거. 다이소에서 산 거.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이거? 그럴게요. 사발이야. 고구마 우유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업어왔어요. 아, 비니쥐니. 아, 비니쥐니. 살아계셨습니까? 비니쥐니. 아, 비니쥐니, 비니쥐니. 샤샤. 뭘 먼저 뽑을까요? 아메리카노를 먼저 뽑을까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나는 일단은 여기 장 블랑체리에서 제일 유명한 빵은요, 그 맘모스 빵입니다. 맘모스랑 단팥빵이 엄청 유명한데요. 네. 여기는 진짜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빵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미친 듯이 가서 오래 달려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닥이었어요. 근데 그때 맘모스 빵못 먹었다? 네, 못 먹었어요. 그때는 맘모스 빵을 못 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지난번 우리 먹었던 빵을 제외하고 다른 빵들로 이렇게 고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레모님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너무 귀여워. 얘 뭐야, 이거. 아, 구운 도넛. 이렇게 오는데 네. 상자에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선물 세트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구운 도넛 세트. 얘 너무 귀엽지? 얘는 벗기진 않았는데 미니미니해요, 도넛들이. 색별로. 아, 제일 유명한 단팥빵부터 한번 먹읍시다. 나 단팥빵 먹어볼래요. 엄청 두꺼워. 한번 갈라주세요. 크고. 크지? 마니님, 나 얼굴 다 가려지죠? 나 얼굴, 내 얼굴을. 마니님 얼굴 가려질까요? 아, 가까이 드는데요. 마린이 얼굴, 어이가 없네, 뭐라는 진짜. 거야? 마린이 얼굴 안, 자, 가만히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가세요, 같은 자요. 마린이 얼굴 안 가려지네요. 같은 위치에서 하시러, 같은 전 위치에서. 맞잖아요. 같은 이 위치에서 정도면 하시라고. 같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정말. 뭐라는 거. 보여주세요. 팥 들어있는 거. 카이로 잘라요. 사기친다고요? 여기요. 너무 쫀쫀하게 잘랐네요. 자, 여러분, 단팥빵이에요. 사기친다. 팥은 되게 그득그득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유명해, 맘모스랑 이 단팥빵이.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단팥빵만 살수 있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 장블랑체리는요, 제일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여기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닐 천막 같은 걸 쳐놨어요. 그래서 추운 날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쵸?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시간에 못온 사람도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네. 먹어봐요. 먹어볼게요. 다른 견과류도 또 들어있고요. 아, 밀가루 냄새. 통밥도 섞여 있어요. 낙성대역이 본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본점이에요. 이것도 지점이 있나요? 글쎄요. 지점이 있어요. 우지라님 잘 모르겠네. 달기는 이것도 적당히 달달합니다. 네, 저 흰우유 먹어요. 락토 프리. 먹는데 오늘 마니가 우유를 사가지고 왔는데 안 사가지고 왔네요. 네. 마트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어디 샀어요? 고구마 우유.
고운 팥소에 각그 호두나 이런 게 들어있네요. 고구마 우유도 괜찮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안 달다. 아, 김포에도 있어요? 아하.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팥빵 진짜 맛있다. 솔지님, 여기 가서 구입했어요? 솔지님, 어떻게 드셨어요? 그러게요. 빵은 적당히 부드러운 편. 적당히.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들었잖아. 근데 엄청 달진 않네? 네. 이 동네가 사 먹었어. 우리가 있는 곳이랑 여기는 엄청 멀어. 서울대가 보통 서울에서도 끝자락에 있거든요. 네, 멀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진짜 멀리 가서 한번 데려온 적 있지. 이 빵을 사 드시러 거기까지 가신 겁니까? 아니면 겸사겸사 간 김에 있어서 드신 겁니까? 부지런하시네요. 사장 것은 아닙니다. 더 가야 돼. 한참 더 가야 돼요. 네. 미나, 강북이 네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이 단팥빵은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덜 달아서. 아, 그래도 괜찮다.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달아요. 우유랑 먹어야 될것 같아. 근데 왜 흰 우유가 아니라 고구마 우유예요? 새로 유틸 한번 사봤어요. 너무 달잖아요. 이거 안 이거 안 달아요. 달아요, 왜? 그럼 고구마 맛이. 많이 달지 않아 깔끔한 고구마 우유. 그 무슨 맛이에요? 고구마 맛입니다. 부드러운 고구마 맛. 고구마 라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팥빵이랑 앙버터 두개 먹었어요. 아, 고구마. 너무 달아요! 그래요? 고구마 우유 맛 저는 알아요. 그러면은 고구마 우유는 고구마 우유만 먹어야 돼요. 흰우유 단맛 좀 드세요, 이거. 변한 거 아니죠? 네. 부럽다, 이게 단맛. 단팥 변했네요. 날짜 남았거든요, 아직. 저는 빵집에 가면 이도 저도 아니면은 가장 무난한 슈크림 빵을 사 먹는답니다. 아니면 치즈빵 있잖아요. 그 네모난 거. 치즈 얇게 들어간 거. 전 소세지 빵. 그냥 그 빵집을 못 믿겠다는 거지. 색감자를 왜 감자요? 감자가 제철이에요. 크루아상? 브리첼, 브레첼, 크림빵. 유정님 프레첼 드셔보셨습니까? 몇번 드셔보셨습니까? 깨찰빵이요. 저희 조만간 깨찰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저도 깨찰빵 좋아해요. 담백하고 좋아. 저는 좋아하는데 일반 깨찰빵에는 조미료가 들어간답니다. 다음은 뭐 먹어볼까요? 뭐 궁금하십니까? 기분 좋게 이 중에서 도넛 하나 먹어볼까요? 괜찮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먹어볼까요? 저는 요거 먹을게요. 초코요? 네. 난 이거 그냥 이거 먹어. 너로 정했다. 약간 촉촉. 콘브레드? 정말. 정말. 극성이하고 우리 레모님 좀 알아주세요. 지난번에 왜빵 먹었을 때 어디 빵 먹었지, 우리가? 나폴레옹. 네. 그때 미지고님이 콘브레드가 제일 궁금하다고. 네. 저는 콘브레드 싫어해요. 보고 있니? 그래도 술빵 같아요. 성심당빵은 좋아하시, 성심당빵도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그나마 전체적으로 성심당은 빵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튀김소 뭐 이런 건안 좋아해요. 그 부추빵도 별로 안 좋아해요. 데원더 콤브레드인가요? 아, 네, 유정님. 아니, 왜 그래요? 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 깨졌어. 세트로 묶여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무슨 종류 좋아하세요? 성심당빵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솔지님아. 이거 미니 도넛이에요, 여러분. 요만해. 이거 부드럽고 맛있네요. 괜찮은데요? 아기 배? 설탕인데 엄청 많네요. 많이. 잠깐만, 극성아, 너 이거 아기 배 같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극성이 니 코구멍 같은데? 너무 큰거 아니에요? 두개 있어야 되니까. 초코도 막 그렇게 초코맛 많이 안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호응 반장 깜찍해요. 이거는 기본일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극장이가 너무 순수하게 포장하려다가 되려 당했네요. 이건 뭐야? 뭐지? 설탕 맛밖에 안 나네. 배채원 정도가. 근데 일단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은데, 맛이 좀 티미하네요. 요 빵의 냄새는 그 델리 마주집 앞에 지나가면 그런 냄새 나요. 빵 냄새가. 너무 힘드네, 맞게. 저는 빵집인지 모르고 지나칠 것 같아요, 많이. 가장 비슷한 냄새입니다, 그게. 설탕 맛이면 설탕 맛밖에 안 나요. 이 빵은 또 부드러워서 좋아요. 부드럽기만 하군요. 전체적으로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워. 어머나. 그나마 이거는 초코 맛이 좀 나네요. 좀 연하긴 하죠, 그래도. 그 뭐야, 도넛츠 전문점 던킨 도넛츠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식감 봤을 때. 맛도 그렇고, 네. 던킨 도넛보다 나도 이게 더 나아요. 네. 일단은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촉촉한 그쵸. 것까지는 안 바래도 네. 많이 안 달아요. 초코요? 도넛이니까 약간 설탕이 발려져 있으니까 달아요. 설탕 때문에. 네. 좀 달달합니다. 다음은 제가 그때 못 먹어봤던 그렇게 유명한 맘모스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불랑에서 파는 맘모스는요, 안에 좀 뭐가 많이 들었어요. 궁금하네요. 잘라볼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맘모스 빵을 볼 때면, 우리, 미니 얼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미니 얼굴이에요. 제 얼굴 아니고요? 아니요, 피부 결이에요. 민고나리 피부. 그쵸, 들어있는 게 틀리죠? 왜 이렇게 크게 잘랐어요? 안 자를까요, 이거 그러면? 오. 오, 많다, 많아. 여러분, 근데 누가 봐도 크림이요. 식물성 크림이에요. 딱 봐도 식물성. 이야. 크림이 근데. 버터크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팥 그거랑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완두 앙금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미니 맘모스. 이게 미니 맘모스네요. 먹어봐요. 와. 맛있겠다. 우리 할매 빵 먹고 싶어요. 할매 빵 좋아해요? 할매. 와, 너무 크다. 그러게요. 크림 없어. 맘모스 맛이야. 맛있네요. 맛있어. 그 성심당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구성이 비슷해요. 이 구성 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그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좀 달다, 이거 좀 달아요. 조금 달아. 응? 좀 단편인 것 같아요. 소보로 좀 닫아봐요, 소보로가. 맛있다. 줄 서서 먹을만 합니까, 이거? 저는 줄은 서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왜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네요. 맛은 있는데, 오로지 이 친구만을 위해서 가진 않겠어요. 맞아요. 맛있어, 근데.
이것도 약간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죄다 어르신이에요. 입맛이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캡처해서 보내주자. 우리 유정님께서 이르빠라니까요. 요거 맛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과제빵 이거 뭐 디저트 먹을 때는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 크게 봤을 땐 그렇잖아. 그치? 그 맘머스는 그래도 나름 그렇게 흠잡을 게 크림? 근데 그렇게 방해되진 않네요. 먹었을 때. 아, 이 크림은 어쩔 수 없이 평생 버터크림 써야 되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던데, 이 맘머스 방이에요? 네 어머님한테는 엄청 자극적일 텐데, 방에서 이거 먹으면. 어? 마음속 터치. 유정아, 네가 방에서 이거 먹고 있으면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엄청 자극적일 텐데요? 극성도. 특히 맘머스 빵은요, 빵 두 개가 겹쳐져 있잖아. 소보로도 많고, 빵 부분이 제일 두껍기 때문에 빵이 질기거나 퍽퍽하면 먹기 힘든데 여기는 빵이 좀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먹기가 좀 좋아. 아무리 두꺼워도 좀. 생각보다 빵 부분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보통 맘모스에 비해서 좀 얇아요. 오늘은 빵빵빵빵 식사는 하시규 빵 드시는 건지용? 적당히 천천히 드셔요. 감사합니다. 아유 따나 정말. 식사 식사. 우리 레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귀여운 거 먹어봐요. 이요? 네. 뭐가 더 귀여워요? 왼쪽이요. 이쪽이요? 이거는 그냥 뭐 뭉쳐놓은 거 같아요. 욕조 마개 같아요. 이거는 반만주 같아요. 이야. 확실히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구워져 있는 게 더 먹기 뭐라고 해야 되나 맛있어 보인다. 아! 아! 이거 보니까 딸기 나왔어요? 딸기 모찌 먹고 싶다. 여기서 모찌 딸기 다 박아놓으면 되잖아. 배 깜깜이 들어있네요. 비는 소리. 그냥 왜 보자마자 이런 느낌. 어, 짱 달겠다. 안 되면 좀 달잖아요. 달면서 네. 목 막히겠다. 먹어볼게요. 상투 과자가 좀 더 뻑뻑하죠? 밤만주. 오늘도 빵 안 줄 거죠? 멋져요. 출근 도장 그 체크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흔적이라도 남기게. 맛은 어때요? 어 이것도 일단은 적당히 달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안 달아요. 상추 과자 몰라요? 아 정말 정말 그거 바보 안 달아요? 네 뻑뻑하진 않아요? 좀 뻑뻑하죠. 그 머리 쿠키처럼 위에 겉에 그렇게 생기고 안에는 앙금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이름 뭐죠? 밤만주. 밤만주! 아, 팥, 밤. 극성아, 빵집에 가면은 왜 조그맣게 내가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야. 니는 집에만 있는 거. 니 혼자 다 먹은 거. 머리 비슷한 거. 그럼 왜 안 챙겼지? 이거는 옛날부터 진짜 많았어. 빵집에 가면 항상 어릴 때도 있었어요. 밥만주는 진짜.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만주. 미니만 뭔지 알겠어요? 아 미니도 몰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스르륵 부서지고.
이런 반만주는 저는 기차 안에서 먹을 것 같아요. 밖에 못 나가고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이다와 함께, 아니 우유랑 먹어야 되겠네요. 옛날 상터 가자 요즘 머리 쿠키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솔지님 반만주를 지금 양치하시는 거예요? 아 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만주님 너무 비싼 각을 쓰신다. 흰우유 좀 비싸잖아요. 반만주님이요? 아니 솔지님. 우리 솔지님 우유로 가글을 하시다니. 어우 정말. 우선 반만주는 소금이 되겠네요. 정말. 입속에서 이 혀로 믹싱하는 거잖아요. 어! 특이하시네 우리 솔지님. 별명이 반만주가 됐네요. 이제 반만주님. 보통이 아닌 역시 연구가 다워. 예예. 예. 저는요 항상 음식을 먹고 입안에 보통 빵 먹을 때 왜 그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배어 물고 우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카스테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 카스테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안 먹어요. 입안에서 믹싱 안 해요. 오로지 입안에서 믹싱하는 거는 알죠? 만주가 이제 입에 붙은 게 좀 안 좋긴 해요. 불편해. 어 먹어요 이제 우리. 옆에 거 먹어볼까? 초코? 아니 저 카라멜이요. 카라멜 케이크. 아니 그 옆에 레몬. 사카몬 거 드실래요? 어 뭐가 레몬이야? 요거. 그게 레몬이었어요? 네. 레몬 케이크. 초코 초코? 아 이게 레몬이야? 네. 레몬 뭐라고? 레몬 케이크. 이게 무슨 케이크야? 이름이 그래요. 잘라볼게요. 너무 안 보이는 마니님. 자르는 것도 하나의 그건데. 그럼 어떻게 잘라고? 반대로 했었어야죠. 이거 좀 만지기 싫거든요. 아하.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떡 같다. 냄새 상큼해요. 떡. 그래요. 이게 왜? 개구나. 개미누. 볼게요. 다들 착한데 남의 음료인가요? 저도 사실 자르자마자 레몬님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어때요? 근데 속에 빵 그 부분이 되게 뻑뻑할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뻑뻑해요. 괜찮아요. 그놈의 생각보다는 아주 진짜 괜찮아요. 아 생각보다. 사람 녹아요. 마니님. 네. 이번에 좀 다르게 표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레몬 케이크의 맛은 어떤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음식에 비유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비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꼭 레몬 누나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레몬 누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큼사큼해. 레몬 누나를 부드러운 보고. 레몬 누나. 레몬 누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레몬 누나 봤는데도 그 말이 나와요? 네. 레몬 누나 상큼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게 파운드 케이크보다는 좀 식감이 더 부드러워요. 더 거칠어 보이는데? 더 부드러워요. 먹어봐요. 입에서 좀 사람을 녹는데. 너무 괜찮네요.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로 먹어봐요.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 위에 거 이거 시커먼 건 뭐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두두두두 두두두두. 아! 겉에 뿌려진 게 레몬이네. 네, 레몬. 화이트 초코에 레몬 즙을 섞은 거 아닐까요? 레몬 그 끓여가지고 겉에 발라놓은 게 이 앞에 이거 카라멜처럼 레몬 맛이 나고. 먹어볼게요. 일단은 좀 싫어하는 비주얼이에요. 안에 아몬드도 들어갔어요.
하나. 그 맛은 약간 레몬 마들렌 뭔가 그런 맛이 또 느껴져요. 부드럽죠? 네? 부드럽죠, 이 정도면. 녹자는 침으로도 녹아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적당히. 이거 하나 먹으면서 음료 안 먹으면은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입으로 꼭꼭 참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요. 달아서 죽을라 하시는데요. 달기 어떠십니까? 아, 달기는 그렇게 안 달고요. 레몬 맛은 좀 잘 나네요. 다만 흠이라면 빵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달의 돈도 일반 슈퍼에나 왜 마트에서 파는 빵 그 질감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아 혹시 알아요 여러분? 약간 그런 맛이에요 질감이. 아 그래요? 어디든지 내가 500원 1000원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맛. 일단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네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게요? 네. 어허. 생각보다 그렇게 뻑뻑한 질감 아니라니까요. 역시 입맛 생겼지. 빨리 누가 한번 빨리 먹어봐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도 저도 아닌 그 있잖아. 카스테라 빵 알아요? 이도 저도 아닌 차라리 카스테라 엄청 부드럽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뻑뻑해서 그냥 가르 약간 이런 질감. 나는 근데 이런 질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약간 우리 파운드 케이크 약간 이거보다 아시겠어요? 파운드 케이크 이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마이니. 입자 엄청 고운데요 왜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한번 먹어봐요 조만간. 요런 질감 알죠? 표현이 쉼쉼하시네요. 그러니까 머핀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질감이야. 알죠 알죠. 막상 입에 들어오면은 보통 카스테라 같은 거는 약간 이런 빵 질감들은 부드럽지 안 부드러울 수가 없죠 많이. 그래. 제가 가서 먹어볼게요. 레몬 케이크. 그래. 보통 레몬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숙성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촉촉해요. 촉촉해서 먹을 때 불편하진 않네요. 그러면 이거 먹은 김에 카라멜도 한번 짜갈라봐요. 그럴까요? 카라멜 위에 덮은 게 카라멜. 아, 속에도 그럼 비슷하겠네? 식감이요? 액체 괴물 뭐 이런. 뭐야? 보잉. 뭐 어떻게 된거죠? 우왕. 왜 우왕이야? 모르겠어요. 우왕. 많이 한번 보여주세요. 왼손부터. 구멍 봐. 흰색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카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이건 마카롱이 아니지만 먹어볼게요. 어우. 네, 이게 손에서 좀 미끌미끌거려요. 막 손에 막 묻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손에 열이 많아서 그래요. 녹는 거죠, 이게. 그런가 봐요. 네. 겉과 속이 같아서 우아했어요.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그 질감 괜찮은데. 질감이요? 그러니까 식감. 식감은 나쁘다고 안 했잖아요. 뭐, 저희 많이. 제 스타일 아니라고 했죠. 얘보다는 레몬이 그래서 더 맛있는 거야. 네? 요게 좀 더 뭔가 얘는 좀 그러니까 질퍽한 느낌이에요 좀. 질퍽. 질���이요? 예. 촉촉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촉촉하면 딱 레몬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촉촉 아니에요?
소리.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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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은은하니 튀지 않는 색깔 좋네요. 이게 좀더 달달해요. 캐러멜, 그게 맛있는 캐러멜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부드럽다. 가쁘네. 그래. 어때요? 먹기는 좋은데, 먹기 좋아요. 레몬이 나요? 카라멜이 나요? 저는 레몬. 만일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한번 골라봐요, 그래도. 싫어요. 근데 이게 봉지에 두개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같이 따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파는 거예요? 한 봉지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정님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세팅이네요. 이름 빨 아니에요? 하고 두 번째 세팅 캡처. 그래요. 초코파이 먹어봐요. 초코바. 어우, 엄청 달게 생겼어요. 난 근데 이거 보면 생각나,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거 생각나는데. 이거 대왕 마카롱 같기도 하다. 그러게요. 그리고, 왠지, 미니가 쓸것 같은 퍼프? 잘라주세요. 전주 초코파이가 생각나요. 전 초코파이는 현란해요. 현란. 얘는 오로지 초코 덩어리네요. 두려워요. 저 알죠? 3분의 1만 잘라주세요, 마니님. 어우, 단호가, 단호가. 이런 거 이렇게 쑥 내려와야지, 마니님.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러냐? 그럼요. 빵 하루 이틀 잘라요, 마니님. 네. 가지가요. 뭐라는 거야, 문유정. 좀 초코 달달, 이건 좀 달달한 편이에요. 태국 가고 싶다. 태국 가서 그 아까 그 순살하고 지금 먹고 싶다. 아, 올려놔요! 어디로야? 안 보이잖아요. 앞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고요. 고기는 세상 잘 자르죠. 왜요? 예? 손에 묻는 게 싫어요? 네. 저는 네. 지금 수십 번 지금 손다 만지고 닦았어요, 많이. 이제 좀 많이 묻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죠? 딸기 크림 있는 건가? 내 안에 딸기 뭐 있어요? 꼭 그거 꼭 붙여 먹 그거 하는 거. 오만상, 오만상. 어우, 미끄러워. 초코마니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어떤지. 생크림인가요? 아니요, 저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어우. 미끄러진다. 중간에 딸기잼 있네. 중앙에 딸기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네일아트 아닐까요? 여러분들 비싸게 해주고 네일샵 가서 네일 받지 말아요. 단한 가지 흠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그러나 아주 저렴해요. 아, 스타일은 전주파이, 전주 초코파이 스타일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게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일아트입니다. 숨겼다. 걔 무슨 말이야? 왜? 뭐야?
잘못 넣는다 봐. 민님아.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시면 돼요. 네일 아트. 요즘에는 아닌가? 다 친한다 그랬나? 앞에만. 전주 초코파이보다는 좀 덜 달아요. 비슷해 비슷해.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코파이 같지 않고 알죠? 그 전주 초코파이 같아. 이런 초코파이들은 우리가 사 먹는 초코파이는 약간 빵 같은 느낌인데 얘네들은 약간 부드러운 쿠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초코파이가. 네, 니 때문에 멍들었어요.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지? 근데 전주 초코파이 같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 딸기잼. 딸기잼이 약간 좀 새콤 달달합니다. 와, 근데 극강이다. 손은 이렇게 됐어요. 립스틱 네일 아주 다용도네요. 극강이 돼야지. 어우, 이거 초코 좋아하는 저도 이거는 반해요. 근데 저가 근데 요즘 초코를 그렇게 안 좋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왜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안 먹다 보니까, 안 먹다 보는 사람 보다 보니까 막 땡기잖아. 달아. 아, 제발요.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한대요. 언제나 화이팅! 더운데 힘내셔용. 오늘은 어떤 아트가 나오려는지 궁금궁금. 항상 하트. 근데 항상...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항상 마음은 성공이야. 항상 마음은 성공이지만 자, 일단은 안정화를 시켜주시고요. 항상 말은 잘해. 오, 니 뭔가 자세 나온다. 거품이 안 나오는데요? 어? 자세 나오는데 거품이 안 나오는데. 아하, 말은 잘한다. 잔을 안 세워주니까 덜 퍼진단다. 근데 니는 왜 이렇게 니는 퍼지고 있네. 어? 니는 왜 잔을 왜 기울이는 건데? 아, 갑자기 우리 그 뭐 우리 이영의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러게. 이 형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미니마. 뭐라는 거야, 밑도 것도 없이. 무슨 국어책 읽니? 어우, 지겨워. 우왕왕, 하트장 잘하셨어요? 아, 우리 순녀 누나. 우와. 감사합니다. 자, 안정화를 하고요. 여기 라떼 완전 주문이요. 네, 잠시만요. 자, 어떤 모양 그려드릴까요? 무슨 모양을 원해? 비싼 라떼다. 카페 차리시면 커피 마시러 갈게요. 그성이랑 안 어울리네요. 보여주세요. 우리 빠냐냐님께서. 저는 못했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빠냐냐님. 저희는 취미. 저희는 머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고양이 그림으로 부탁드려요. 누가요? 레몬님. 그럼 가지 말라니까. 오히려 고양이가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뭐야, 안 돼. 레몬아, 한 잔해. 뭔가 느낌 있죠, 여러분? 로제트 같죠? 느낌이 살아있어. 레몬아, 한 잔해. 오! 그래도 느낌 있네요. 이게 거품 때문에 거품 위에까지 안 올라와서 없잖아. 솔잎이라고? 확 찌끄리 뿔라마 저거. 저거 집으로 가야 되겠네. 가서 좀 찌끄리고 올게요. 인체의 신비. 마셔요, 마니님. 네. 네, 유정님. 영화 뭐해? 어, 사라졌네. 맛있다. 선아 뭐해? 무스위 만들어? 한 사람 빠졌네요. 순녀 누나 뭐해요? 채팅 안 치고. 여빈이 잘자. 크랜베리 스콘 한번 잘라볼게요. 왜 이런 거죠? 왜요? 좀 특이하네 이거. 와. 왜요? 딸기랑 이런 거 뭐 있잖아 그런 거 자를 때 초코 자를 때는 여기 굳이 내한테 있는데도 이거 주 이거 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또 제일 가까웠잖아요. 가까운 거 어떤 게 여기 멀어요 여기가. 아니 뭐가 멀어요 지금 여기. 가깝죠 여기도. 뭐라는 거야. 아니 잘랐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보지도 못했어요. 나한테는 대빵만한 거 주고 자기는 요만한 거 먹는 거였지. 뭘 마셔놨다 그래요? 그냥 뭐 드시지 마세요 마린이. 뭐라는 거야. 아니 일부러 이렇게 잘랐는데도 손 바꿔가지고 굳이 먼 아니, 거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니죠. 거거든요. 봐봐요 돌려 봐봐요. 뭐라는 거야 정말. 얘가 진짜 아니 보자 하니까 좀 어이가 없네 진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아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지? 이쪽이 이거 이렇게인가? 그렇죠. 이렇게 됐었죠. 네, 이거 잘랐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쳤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와. 이렇게. 굳이 손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많이. 굳이 팔을 꺾어 가면서까지 돌려가면서. 뭘 또 팔을 꺾습니까? 와. 아, 아니죠. 얘 정말 웃긴데 정말. 와, 그렇지. 맛있는 거 잘랐을 때, 소세지 빵 잘랐을 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짓 하지 마세요. 와, 근데, 마녀님 근데 진짜 묻고 싶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 드린 거라니까. 나는 그 크기도 못 봤어요. 소세지 크기. 빵 잘랐을 때, 왜 그래, 소세지 그렇게 잘랐냐고요. 크게 보이지도 않았어. 아, 뭐라는 거야. 소세지 오늘 자르지도 않고. 나는 뭐 피아노 연주고 고양이 춤추는 줄 알았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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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 진짜 우리 마님 진짜 애기 많이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진짜 몇 살인데, 정말. 어, 골치 아프다, 정말. 그래요. 동생이 띠, 형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띠리리, 띠띠, 띠리리, 띠띠. 어우, 정말.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합시다. 다시 보기 꼭 봐서 우리 끝나고 한번 봐야겠어요, 정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오, 마린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어,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 선행을 베풀다가, 어, 뭐라는 거야, 선행도 아니, 선행 베풀다가, 정말. 어, 말이 너무 안 쉬운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다, 정말, 그죠? 제가 뭐 그대로 먹을 줄 알았나봐요. 어, 크랜베리 스콘. 딱 봐도 크기 차이 엄청 나거든요. 딱 봐도.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뭘요? 뭘 적당히 하라는 거죠? 아, 몇 점까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 10점, 20점까지 할 거예요. 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 정말. 이래야지 두 번 다시 안 걸겠지, 정말. 다음부터 똑같이 그냥 무조건 5대5. 뭐, 왜요? 싫어요, 그거는. 왜요? 뭐가 싫은데요? 뭐라는 거야. 쟤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래? 이거 날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많이. 뭐라는 거야. 아, 정말. 아, 내,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내가 왜 가는 길이 어디로. 정말, 정말. 와. 익생 밀가루 같아요, 그냥. 네. 맛있. 아니, 이거 단면에 한번 볼래?
자르는데 막 보이는 거야. 많이가 잘라서 자르면서 봤겠지. 안 보였거든요. 그쪽 크기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 크기 말고요. 진짜 뻑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 어? 스콘 웬만해서 먹기 힘들잖아. 약간 천천히 녹여가면서 오래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반 잘랐을 때본 거야.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반을 잘라면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잖아.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탁 잘랐는데 양이 완전 틀리게 자른 거지. 근데 행여나 저게 나한테 올 이제 좀 작은 게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발한 거예요. 나이 많은 형못 맥히 죽으라고. 스폰은 패스하시는 걸로 여러분. 탐탐 스콘은 좋아해요. 달라요. 탐탐 스폰이 더 맛있어요. 정말 입에 한가득 밀가루 넣고 그 견과류 넣고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콘은 진짜 엄청 고소한데. 맞습니다. 지난번 어느 빵집에, 거기 빵집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싹 했더니 진짜 모래처럼 스르륵 훅 떨어졌잖아요. 다 부서졌죠. 뭐 드실 와, 건데요, 그러면? 이거요. 이게 아까 근데 단팥 뭐라고 했어? 단팥소보로. 와, 팥소보로. 맛만 봐? 얘도 약간 공간이 있어. 그렇네. 안, 팥 들었네요? 우와. 겉에는 초코가보다 있고. 이거 뚜레쥬르에서 자라는 건데. 여러분, 자, 이거는 공개. 이렇게 보면, 화면 봐봐. 이렇게 보면은 크림이랑 팥 들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뚜레쥬르의 만행이 생각나네요. 뚜루,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겠다. 힘들겠다. 뚜루뚜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 뚜루 이러면 다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빵 사세요, 빵 사세요. 단팥빵 소보로 속 단팥빵입니다. 그득그득 찬 단팥빵이에요. 자, 오로지 밤에만 팔아요. 밤에만 어두울 때만 파는 빵이에요. 뚜루뚜 뚜루 착시 효과. 소보로 단팥빵 구입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자,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 자, 우리 마니님, 오, 오!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 먹을게요. 아, 먹는 게 맛만 봐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꽉 찼었으면은 뭔못 먹지? 먹었어요. 그래, 적당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납작하게 하지, 그냥. 굳이 왜 이렇게 도움 형태를 만들었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님 오신 적 있지 않아요? 아닌가? 민지님 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겉에만 봤을 때는 초코소보로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팥소보로래요. 팥소보로래요. 한번 이렇게 떼서 먹어봐요. 그래요. 거기 원래 생크림 자리인데. 아, 정말? 그럼 크림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생크림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다른 건가? 다른 거 아니야? 까만 알갱이 초코칩 맞아요. 초코칩 맞아요. 안에는 팥이야. 겉에 있는 거는 초코, 안에는 팥. 네. 근데 소보로 상이즈가 장난 없나? 그러게요. 어디 아픈가? 이건 뭐야? 튀긴 건가? 겉에?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주 오세요. 자주 들어오십시오. 매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몇몇 분안 보이네요. 상인증.
여러분들은 빵집에 가잖아. 그러면 빵을 사오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먹을 양만치 빵만 사요? 아니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빵 양까지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팥은 섞였어요. 부드러운 팥. 통팥 통도 들었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사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날 먹을 거 빼고도 한 두세 개 정도? 다음날 정도까지.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얼마나 먹어요? 여러분, 한 번에 빵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앉은 자리에서 빵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다음날 먹을 거까지 더 사요? 그냥 보통 그렇긴 한데,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먹을 수 있냐고. 팥이 맛있네, 여기. 장부랑 대리는 팥을 좀 잘하는 집인가? 근데 뭔가 모르겠다. 이성당도 팥 맛집이었잖아요. 팥잘 만드는 곳. 따로 팔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괜찮죠, 여기가 그래도? 빵 두세 개요.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두세 개? 빵두개 먹을 수 있다고요? 맘모스 빵두 개를요, 유정님? 거짓말하고 있네요. 다음에 인증 좀 해주세요. 두개 드시고 인증해주세요. 대부분 다두 개네요, 평균. 두세 개? 큰, 요즘 이런 데는 빵이 다 큼지막해. 되게 커. 한 번에 세개 먹기는 힘들 거. 빠바 가면 제일 유명한 거, 왜? 그런 목가빵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몇개 먹을 수 있어요? 하나 먹으면 땡 아니에요? 그쵸. 꼭 동영상으로 인증해주세요. 인증은 지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몽카빵은 한 개도 못 먹어요. 그럼 그 두세 개 기준은 뭔가요? 한두 개. 1인용짜리 빵 두세 개요. 다들 적당히 드시네요. 진짜 맘버스 빵은 한 개도 다 왠지 못 드실 것 같아요. 한개 절대 못 먹지. 네. 어이가 없어서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지금. Me too. 아니, 패턴이. 요런 패턴이나 요거랑 노란 패턴, 요거 이렇게 배경이 노란 거나. 내가 좋아하는 패턴이다. 보라 핑크. 아니, 그냥 따라했어요. 어거지 그냥. 맘모스는 반 정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